10년 이상 된 한옥 중 종손이 직접 운영하는 원형 그대로인 한옥 명품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창문이 보이죠? 예, 예. 2층이 있더라고요. 예. 하, 저기 2층짜리 한옥이 있어요. 종손 개인 집만 놓고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거주가 가능한 2층을 가진 옴니원 올라가서 유일한. 그리고 어르신이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요. 이야. 이야. 창문을 들이자면 사대부 밥상이라고 할까요? 15층 예. 15가지의 반찬을 이제 저희 집은 드리고 있습니다. 먹기가 아까워. 안동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느라 허기짐도 잊고 있던 두 사람 얼마나 반갑겠어요.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15첩 반상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는데요. 어린 은서의 입맛에도 잘 맞는가 봅니다. 정말 잘 먹더라고요. 네. 말이 없어요. 말이 없구나. 얘는 아마 하루 굶기면 아마 지팡이 막 있더라고요. 아. 얘는 배고픈 걸 보죠. 저는 4첩 이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진짜 맛있죠. 그렇게 꿀맛 같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 자, 200년 전에도 차올랐을 어휴. 달을 보면서 오늘은 낯선 한옥에서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아빠와 은서입니다. 달도 이쁘네요. 시집갈 때 이런 걸 다 바느질로 해가지고 해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시집 갈 거야? 대개도 얘기 기회가 되는 거야. 누구하고 살 거야? 아빠 벌써 어떻게 알아요? 아, 대답을 원하고 계시는 게 아주 오랜만에 아빠와 은서가 나란히 누웠는데 예. 바쁜 일상으로 은서의 커가는 모습을 놓쳐왔던 아빠 둘만의 여행이 참 야, 이제 딸을 저렇게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쁨을 줍니다. 예, 자, 예. 하회마을의 동이투고요. 어제도 두 사람의 여행을 도왔을 태양이 새로운 하루를 알립니다. 멘트 좋다. 예. 자,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아빠와 은서. 이제는 아빠를 살갑게 챙기는 것도 여행 덕분이겠죠. 상품이 좋네요. 네. 아유. 여기서 잘 먹... 딸이 싫어하는 얘기를. 예, 감사합니다. 예. 졸리라고.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첫 여행이 끝나갑니다. 집으로 시작이 반인 법이죠. 언젠가 또다시 시작될 둘만의 여행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네, 요즘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면서 아빠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빠 효과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과 신뢰가 함께하면서 쌓여진다면은요, 아빠 효과 더더욱 만점이겠죠. 아유, 네. 나비 효과는 들어봤는데 아빠 효과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나비보다는 아빠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미쳐줘야 되겠고 또 아이들 건강도 챙겨야 할 텐데 그 방법은 김소영 원장님이 알려주실 거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먹기만 하면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화장실 가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 키 성장 발육에도 문제가 되고요. 아하. 또 심지어는 소아 골다공증까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을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귀가 크게 찬데요. 성장 발육이요. 유난히 장이 민감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가봤습니다. 생후 33개월 승원이와 18개월 된 동생 주원이의 식단이 서로 다른데요. 동생과는 달리 유제품을 전혀 먹지 못하는 아들 승원이 때문이랍니다. 유제품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두유로 만든 음식 먹이고 막내 같은 경우는 유제품 이것저것 다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먹이고 있어요. 승원이를 위해서 최근 우유와 영양소가 비슷한 콩 유아식 두유로 바꾸었다는 차유미 주부. 또래와 비슷한 몸무게로 태어난 승원이. 유제품을 먹이기 시작한 후부터 배앓이와 복통을 호소하고 또 지금은 15개월이나 어린 동생과 체격 차이가 나지 않아서 걱정이 심한데요. 정말요.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아이의 성장과 영양을 위해 잘 먹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늘 부족한 게 아닐까 고민이 많은 차유미 주부입니다. 사실 유제품을 멀리하는 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제품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장실을 자꾸 찾게 되고 하여튼 속이 많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먹으면 이제 바로 화장실 가게 돼 있어요. 속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점.
아빠, 엄마, 아들까지 장이 민감한 가족들.